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빌리 그램 전 대표가 주관하는 Search for Jesus라는 인터넷 전도 전략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재석 교수입니다. 요즘은 IT 시대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이 있을 때 인터넷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Search for Jesus 사역이란 이런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조언과 복음을 전해주고 지역교회로 연결하는 온라인 전도 전략입니다. 이 사역은 미국 빌리그램 전도협회가 2011년 시작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FMNC 선교회와 미국 BJ와 협력하여 2020년 10월 서울 페스티벌 온라인 전도 전략에 임하고 한국 사이트 개설을 준비하였고 이번에 런칭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런칭 컨퍼런스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역교회는 어떻게 이 사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또한 성도들은 이 사역을 통해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IT 시대 새로운 온라인 전도 전략을 통해 한국교회 새로운 붕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금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신대륙이 있습니다. 제7대륙이라고 부르는 사이버 인터넷 공간인데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충하는 사이버 전사들 필요합니다. 안티 기독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빌리그램 본부에서 개발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이 전도 방법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6월 20일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활용을 시작하는 그런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Search for Jesus. 이 복음을 이 인터넷상에서 효율적으로 증거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코치들 양육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지역교회와 연결이 돼서 인터넷상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Director of Internet Evangelism for the Billy Graham Evangelist Association. I'd like to send an invitation to you personally to join us on June 20th at 6 p.m. at Yongnam Church. Together, we are going to launch a brand new ministry called Search for Jesus Korea. We live in an unprecedented time. In this day and age, every single person on the planet almost is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through digital tools. In South Korea alone, 95% of the population is connected online digitally. This allows for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place the gospel in the hand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who need to hear it. In partnership with FMNC, we're launching Search for Jesus Korea, and we'd like you to come hear how you and your church can participate and join us in this ministry. Come join us June 20th at 6 p.m. at Yongnak Church, and we're going to launch this ministry together. Korean Church는 선교 초기부터 복음 전도에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급성장을 이뤄낸 교회이죠.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한국 크리스천들이
한 50만 명이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서면서 보니까 천만에 육박하더라고요. 그간 동안에 20배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급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전도에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전철에 앉아서도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인터넷과 대화를 합니다. 인터넷을 만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공정에 둥둥 떠다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과 대화하는 이 시대에 인터넷 전도, 온라인 전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참 근사한 기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20일 저녁 6시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전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가슴에 무덥지 않고 일어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무엇이든 부끄러워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전략을 배워서 일어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것은 현실 공간보다 요새는 더 가상 공간이 많습니다. 가상 공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접한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것을 위해서 Search for Jesus라고 하는 SFJ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BG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훈련을 받고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virtual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좋은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SFJ에 초대합니다.